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회원님 오늘 보니까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물건 분석을 의뢰하셨네요. 근데 주요 내용이 아마 일단 회원님의 질의 내용을 제가 펼쳐놓고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깅의 104,264호 경매 사건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질의 내용이 이제 두 가지네요, 그죠? 첫 번째 보니까 인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숨어 있는 인수 내용이 있는지, 안전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보증금액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요, 보증금액 거의 회수를 못 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지요.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에 104,264호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소재하는 뭐 콰루 벨라체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인데 밑에 보십니까? 전용 면적이 몇 평입니까? 보니까 한 8평 정도, 그죠? 나와 있고, 지분도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유찰이 이루어졌어요. 1차부터 해가지고, 이제, 근본이 6차거든요. 6차 길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7차도 다음 길이죠. 아, 들어가시면 안 되고, 8차도, 글쎄요. 제가 좀안 들어가겠습니다. 9차도, 저는 고개를 좀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니까요, 단지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떡하니 보니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그 1차 가격이 1억 1,700이거든요. 단순 비교하게 되면 엄청 싸잖아요. 이야,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데 이게 분명히 함정이 딱 도사리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먼저 화면을 좀 축소를 하고요. 먼저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물건에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여기 보시면 1차 감정가 1억 1,7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이 본건이 12층 1,215호 나와 있는데요. 전용 면적이 8평 정도, 한 9평 정도 되겠네요. 해서 이게 진정 1억 1,700만 원의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또 본건에 보면 전세가 1억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전세가하고 매매 가격에 대한 정말로 정말로 똑소리 나는 어떤 조사 분석이 뒤따르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왜이 물건이 이렇게 많이 유찰됐느냐? 유찰된 이유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또, 하니, 화면을 조금만 축소를 확대할게요. 네,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이분 때문입니다. 이분,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전세 보증금이 1억이잖아요. 대항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2019년 6월 13일 요 가압류가 이게 소멸 기준 권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즘 경매 정보지 보시면요 아주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요. 말 그대로 한글만 읽을 줄 알면요, 어지간한 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전입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9년 5월 15일이잖아요. 그럼 요거 6월 13일 말소 소멸 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전세 보증금 1억 원인데 대단히 대단히 안타깝게도 말이죠. 확정 일자를 2020년 작년 4월 23일 날 받아버렸어. 이분이 아마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물건 6차기일까지 이렇게 가지도 않을 겁니다. 한 2차나 3차기일 들어가서 낙찰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2020년 4월 23일 날 받았는데 가압류가 2019년 6월달이죠. 또 가압류가 2019년 6월달이잖아요. 또 가압류가 2019년 10월달이에요. 가압류 3건에 보면 전부 다 뭐다? 확정일자보다 빨라요. 이것 때문에 이분이 때로는 봐서 자기 전세금액을 전액 다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전세가 만약에 1억인데 한 9,500만 원을 미회수했다 그러면 낙찰자는 9,500만 원을 이분한테 인수 물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가압류권자가 뭐 땡땡땡땡 돼 있는데 이분들이 본안 소송에서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했다 보니까 가압류 청구 채권은 3억 3,800만 원인데 청구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수 금액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7차 다음 길날, 8차 다다음 길날, 9차 다다다음 길날 또 이탈 들어가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울산 요 사건입니다. 회원님 의뢰하신 사건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 권리 분석 흐름도 보니까 임차인 오모 씨가 1억으로 전입신고 제일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보니까 가압류가 하나, 둘, 세 건이 가압류가 돼 있고, 가압류 C 해서 맨 나중에 가압류 설정된 그 뒤에 임차인 오모 씨가 확정일자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 C 이분이 말이죠. 본안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청구액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했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배당표 정말로 정말로 똑소리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 배당표. 어떻게, 자, 그러면요, 제가 뭐 7차, 8차, 9차 그러는데, 일단 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이번에 6차기일 날인데, 좋습니다. 6차기일 날 해가지고요, 근본에 한 1,9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6차기일 날 해가지고, 이, 한 2,200만 원 선에서, 2,200만 원 선에서 막차 받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경매 비용은 한200 내지 300만 원 정도 빠져나갑니다. 이건 제가 예상치입니다. 그럼 순수하게 배당 금액이 2,000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요 임차인 오모 씨하고요, 가압류권자하고 과연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임차인 이분이 맨 나중에 꼴찌로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또,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 건드렸네요. 네. 다시 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낙찰 금액이 2,200만 원이다 했을 적에, 여기서 경매비용을 한 200만 원 정도 예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한 배당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배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임차인 보증금 1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가압류권자들 그 청구 채권이 나와 있는데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압류 C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3억 3,800만 원, 이건 인정을 안 하고 가압류 C 이분이 강제경매에서 1,000만 원을 청구했으니까 1,000만 원만 그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임차인하고 가압류 A, B하고 가압류 C에 1,000만 원 해보니까 약한 4억 2,4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만 신경 쓰면 되느냐, 가압류 A, B, C가 얼마 받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로지 나는 뭐다, 낙찰자, 이 오모시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지? 여기 이제 여기 안분 비례배당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런 회원님 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계산을 해보니까 약한 470만 원이 임차인 오모시한테 배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입시다. 근데 지금부터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산수. 임차인 보증금이 1억이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470만 원 이제 배당받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얼마 못 받았습니까? 9,500 30만 원을 못 받았다고요. 그럼요, 9,530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 얼마의 낙찰 받았습니까? 2,200만 원의 낙찰 받았죠, 그죠? 그럼 이 2,200만 원 플러스 해야 되는 게 2,200만 원. 그럼 2,200만 원 플러스 해버리게 되면은 1차 취득원가가 1억 1,730만 원이 돼 버립니다. 아. 근데 본건 같은 경우는 뭐 1차 감정가격은 그건 1억 1,70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날짜 저 6차기 일날이죠. 입찰 참여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점프를 해가지고 6차가 아니고요, 이제 7차, 8차, 9차기 일날, 9차기 일날 이거 저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들어보셨는데 9차기 일날 최저 9차기 일입니다. 9차 근본이 6차기 일인데 9차기 일날 최대 가격이 674만 4천 원이에요. 요 번데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걸 좋다 이거지. 이 날짜 내가 700만 원에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요, 역시 경매 비용 한 200만 원 정도 빼자 이거죠. 뭐300 될수록 400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200으로 보고, 이제 그러면 순수하게 배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그죠?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500만 원에다가 분모에 뭐가 더한다 하더라니까, 가압류권자 A, B, C하고 임차인 오모이신데 가압류 C 이 사람의 채권액이 1,000만 원인데, 물론 가압류 A와 B 이 사람들의 청구 채권액이, 특히 가압류 B 같은 경우는 청구 채권액이 2억 7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이 훅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매 입찰하기 전에는 이 가압류 B 이 사람 실채 권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표시해가지고 금액을 이제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분모가 이제 4억 한 2,400 정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임차인 1억이죠. 요것도 제가 계산을 미리 해놨습니다. 보니까 이 임차인은 118만 원을 배당받아요.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임차인 보증금 1억이잖아요. 그건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118만 원만 배당받았거든요. 그럼 얼마 못 받았습니까? 9,882만
2만 원을 배당 못 받습니다. 낙찰죄 인수하는 거죠, 그죠? 여기다 낙찰 얼마 받았습니까? 여기 보니 700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700만 원에. 그럼 여기 플러스 700을 해요. 그럼 이게 전체 보니까 1억 582만 원 하니까 약한 1억 600 정도. 그러니까 구차매각기일 날 내가 700만 원에 써도 1억 한600 정도가 1차적인 취득 원가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취득세, 등록세 뭐 이것저것 다 하면 뭐 상당히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그럼 이거 제가 다시 경매 정보지로 살포시 넘어가서 또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6차 기일이잖아요. 이때 패스해야 됩니다. 7차 패스, 8차 패스, 9차 기일날 700만 원 썼는데 보니까 전체가 한 1억 5,800, 한 1, 아, 1억 500입니다. 1억 580이니까 1억 한600 정도 된단 말이죠. 1억 600인데, 본건에 1차 감정 가격이,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1차 감정 가격이 보니까 1억 1,700만 원이거든요. 예, 1억 1,700만 원인데, 아, 근데 내가 그 다다다 함께일날 9차 매각기일날 해가지고 700만 원에 내가 이걸 낙찰 받는다. 낙찰 받았을 적에 전체가 뭐 1억 한600 정도 들어간다. 뭐 그래도 난뭐 밑주는 장사가 아니다. 그러면 9차 그것도 이번 기일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9차 기일날 1억 600, 저 700만 원 쓰셔가지고, 만약에 700에 써서 낙찰 받게 되면요, 이점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즘 은행에서 대출이 잘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갭 투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이건 이 본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까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 안 했습니다. 다른 제3자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경매 신청하셨잖아요. 가압류권자가. 가압류권자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만약에 7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700에 낙찰을 받게 되면은 막 받고 나서 이분한테 이분이 자기 전세 보증금 잔여금 얼마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그럼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방 빼서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본 사건에 있어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은 정확하게, 정말로 정확하게 어떤 조사를 하신 상태에서 입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배당표 작성에 있어가지고 안분 비례배당 하는데 왜 안분 비례배당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입찰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저는 화면 우측 상단에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회원님 한번 울산 물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보니까 뭐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경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니까 매주 수요일 금요일 20시에 경매 라이브 방송, 저희 안정의 경매 TV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시 반쯤 해가지고 방송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종현 경매 TV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신청하시고, 다음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게 되면요, 방송하는 날 방송 시간 한 30분 전쯤 해가지고 회원님한테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 내지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